스탑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 물론이죠. 바보 같다. 지금도 약간 빙고. 영구, 맹구 다음 빙고. 지금 표정이 약간 빙고 표정이야.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네. 화장실이 좀 급하셔서. 예, 화장실이요. 예. 아, 근데 말을 마음 편히 갔다 오시죠. 제가 토크 중이셔서. 예. 제가 참을만큼 참았거든요. 아, 그럼 예, 예. 갔다 오시죠. 당당하게 해줘요. 싸가 좀 같이. 싸가 좀 같이. 나 누구냐? 싸가 좀 같이. 정말 안 했습니다. 아, 할까, 할까. 아, 할까, 할까. 안 나와, 안 나와. 두 분이 진짜 은인인데. 아, 사랑해. 사랑해.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예쁜 여자분들 이렇게 지나가면은 네. 제가 이제 어머니가 창피하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. 막 저기 예쁜 여자 지나간다! 이러면서. 저기 예쁜 여자 지나간다! 이러면서.
누가 도둑놈 보듯이 뭐 신고하듯이 네. 엄마 저기 예쁜 여자 지나간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따라가면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그러셨대요. 창피하셔가지고요. 이 버릇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진 않고요. 예. 지난번 제 이름이 뭐죠, 여러분? 반갑습니다. 그냥 저는 모든 게 탑입니다. 모든 스타일의 머리를 다 탑발로 만들어버리는 남자. 탑발로? 뭐라고? 탑발. 괜찮을까 하다가 어디서 카메라 불이 빵빵 들어온 게 느껴지는 거예요, 제가. 이거구나. 때가 왔구나. 쇼타임. 근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저희 다섯 명에서 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더 혼내주십시오 선생님 더 혼내주십시오. 기가 마이크 잭슨이 몸에 들어왔네. 오늘도 정신이 너무 없다. 옷 입었다가. 저 무대 올라갈 때 좀 에너지 좀 써놔야 돼요. 카리스마가 너무 있어가지고. 그거 승리가 선물해준 기도입니다. 왜? 승리 나가는 거야? 저 통과의 방수를 막 달라요. 왜 그? 오. 문학교